있겠지만 아까 이제 최강희 씨가 정말 그 얘기를 하나하나 꺼낼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게 느껴졌었어요. 물에 젖은 솜처럼 매 순간.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, 와,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어땠어요?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였어요? 그 문이 열렸을 때. 방이 너무 깨끗했고 좋았어요. 좋았잖아요. 좋아서 맞지. 그 다음에 예배가 들리고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. 찬양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까지는 아직 그때 안 들렸었고 그렇게 깨끗하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. 담배를 끊는다든지 제가 다 있는 환경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어요. 근데 그게 저절로 마음이 준비가 되고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저절로 되죠. 하나가 되니까 이것도 이것도. 근데 딱 그렇게 만났을 때좀 특이한 게 있는데 제가 음악, 영화,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저희 목자, 저희 교회는 목자 양 이러거든요. 아, 그때 네. 제 목자한테 얘기했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. 네가 진리를 알아서. 예. 네. 그렇죠. 예. 그 당시에는 내가 안 진리가 너무 재밌고 어떻게 읽었냐면 그 박음질 뭐라 그러지? 요만큼 받고 다시 받고 그 온박음질, 반박음질 뭐 네, 뭐 이러잖아요. 그런 예. 것처럼 성경을 한 번에 못 읽고 읽고 아, 너무 막, 요만큼 읽고 너무 좋고 재밌고, 다시 읽고 앞에 보고 진도도 못 나가요. 막 너무 재밌고, 막또 어려우니까 뭐 쉬운 성경은 좀더 쉽게 써있잖아요. 어린이 네네, 성경. 맞아요. 예. 그걸 읽어보고, 아, 막 이렇게 그 읽고 그러느라고 다른 게다한 3년을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좀 변화가 있었고, 그리고, 아, 목사님이 못 시켜서 옆 사람 보는 게 즐거워요. 아, 그 어렵고 그 쑥스러운 게 즐거워요? 옆 네. 사람 보고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라 그러잖아요. 저희 교회는 뭐 이런 거 시켜요. 뭐 아, 저희도 인사 시켜요. 그래요? 잘될 겁니다. 뭐 아, 그래요?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 손잡고 네. 하라 그러고. 그거를 이제,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한 사람은 이 사람인지 난 아니야. 아, 그건 정답이다. 불편한 사람은 이 사람이지 계속, 나는 아니야. 네. 적어도 난 아니야. 그래서 아, 빚 쏴줘야지. 이러면서 아, 내 빚을 쏴줘야겠다. 말고. 아, 재밌다.